안녕하세요, 꽃님들 메아리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와우, 오늘 날씨가 좀 덥죠? 예, 꽃동생이 조금 전에 전화가 와서 바깥에서 일을 좀 하고 왔더니 너무 덥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전 아직 바깥에 안 나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왔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화분 하나 들고 있죠. 얘 이름은 아랑봄이라는 아이예요. 아랑봄. 아랑봄이라는 아이인데 꽃을 보세요. 너무 예쁘죠? 예, 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화분을 보면 이제 좌우 비대칭으로 이쪽에는 너무 뚱뚱하고 이쪽에는 너무 날렵하고 예, 이렇게 좀 좌우 비대칭으로 이렇게 몸이 지금 이렇게 세워놔도 이쪽으로 쓰러지려고 그러고, 예, 좀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라서 삽목도 하고, 예, 정리를 좀 해줄까 합니다. 이꽃 너무 아깝죠? 좀더 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떼어서, 이렇게 뚝 떼어서, 예, 꼽아두겠습니다. 꼽아두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보시면, 이 흙이,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배수가 쑥쑥 잘 되는, 예, 배수가 쑥쑥 잘 되는 그런 흙으로 분갈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분갈이를 지금 당장은 조금 미뤄도 될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안 하고, 이제 요거는 가지치기 먼저 해주려고 합니다. 자, 가지치기 할 때는 일단 이제 뭐 이렇게, 삽목이를 자를 때는 이렇게 뭐 칼로 슉슉 한다지만 이제 처음 가지치기 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자릅니다. 저는 잘라요. 잘라.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짧게 잘라서 밑에 요 새로 나오는 싹들이 있죠? 예, 새로 나오는 싹들이 있어서 크게 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요 위에 이렇게 자른 면은 제가 전에 이렇게 뭐 가루, 예, 가루 요 묻혀주는 거 우리 꽃님들 많이 보셨죠? 이렇게 가루를 묻혀서 예, 이렇게 좀 이게 뿌리 밝은제 가루인데 이렇게 하면 좀덜 무르긴 하던데 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애들은 또 이렇게 예, 또뭐 완전히 무르진 않지만 좀 예, 조금씩 말라 들어가는 애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물기가 거의 없는 상태예요, 화분에. 이렇게 예, 이렇게 뭘 거의 없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말려서 얘를 이제 말려서 하루 내일 하루 정도 뒀다가 내일 모레 정도에 물을 줄 예정입니다. 여기 좀 마를 시간을 주려고요. 예. 내일 모레 정도에 물을 주고요. 자, 이름표는 도로 꼽아놔야 되겠죠? 예, 이름표는 도로 꼽아두고. 자, 그리고 요 아이들은 이렇게 보면 요 줄기에 연결된 아이들 있죠? 이렇게 줄기에 연결된 예, 요런 삽목이 요런 걸 이렇게 똑 떼어주면 떨어집니다. 요런 거는 삽목을 해도 금방 뿌리가 내려요. 요런 거는 아주 제일 좋은 예, 삽목입니다. 요런 거는 물에 꼽아놔도 뿌리가 잘 나고, 이렇게 이제 상토에 삽목을 해도 삽목이 아주 잘 됩니다. 이때 요런 게, 예, 줄기에 붙어 있는, 예, 줄기에 연결되어 있는 요런 가지가 아주, 예, 삽목하기에는 정말 좋아요. 요런 게, 요런 가지. 뿌리가 금방 납니다. 요 사이에서, 예, 뿌리가 송송송 나니까 삽목이 정말 잘 돼요. 자, 두 개. 삽목이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죠? 예. 여기도 일단 줄기 부분에 먼저 잘라볼게요. 줄기 부분에 거 먼저 잘라보고. 자, 일단 줄기 부분에 다 잘랐어요. 자, 줄기 부분을 잘랐는데, 요거는, 앞에 요거는 줄기 부분 잘라서 바로 이제 요 아랫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바로, 예. 자, 요렇게 가지 똑똑 따서 정리를 하면, 바로 이제 이렇게 삽목이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가지를 정리를 해줘서 한 5장, 입장 한 5장 정도만 5장에서 뭐 이렇게 4장 뭐 이렇게 놔두셔도 되는데 뭐한 3장 큰 입장 요한 3장 정도 놔두셔도 되는데 한 5장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저는 예, 요 정도 예, 한 4장 예. 4장 정도 남겼습니다. 근데 요런 아이들은 줄기에서 뗐지만 너무 크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칼로 좀 이렇게 싹 면을 자를 면을 깔끔하게 잘라서 좀 이렇게 균 같은 거에 좀, 오염이 안 되게 이런 알콜 수압이라고 다이소 가면 있죠. 예, 다른 데 약국에도 있어요. 이런 걸로 일단 이렇게 싹 소독을 좀 해주고요. 예. 참 재라늄들 상전이죠. 자, 이렇게 소독을 해서 자 이렇게 마디 이렇게 이제 이 뿌리가 어디를 어디에 뿌리가 날 건지 상상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이제 이걸 잘라줘야 합니다. 저는 좀 길게 자르려고 해요. 자, 요 밑에 자, 요 밑에 이렇게 잘라서 깔끔하게 칼이 잘 되니까 슝 하고 자, 요렇게 예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입장수가 좀 많은데 너무 많죠? 하나 더 뗄까요? 자, 하나만 더 떼고 자, 요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저는 삽목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떼서 정리를 했고요. 자, 요것도 너무 길죠? 요것도 너무 길어서 또 요 밑에 삽목할 길이 정도로 가늠을 해보고 자르겠습니다. 쑥, 자, 한 방에. 어떤 분은 요것도 삽목을 하더라고요. 삽목을 해서 좀뭐 키우긴 하던데 저도 이번에는 삽목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는 줄기에서 딴 부분이라서 뿌리는 아주 잘 나거든요. 근데 요렇게 중간에 싹 자르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뿌리가 나면 요 사이사이에 이제 잎이 나서 더 풍성하게 크긴 할 거예요. 뿌리가 나면. 그래서 일단 이것도 접수. 그래서 저 요런 거는 아랫부분에 자 이렇게 따서 자 따서 자 정리를 가지 정리를 좀 하고 자 요런 줄기 받침 요런 것도 떼주셔야 돼요. 요런 거안 떼주시면 여기 물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또 물을 수가 있거든요. 삽목했을 때는 자 요거는 요 가운데 꽃대가 보이시죠? 꽃대 이런 것도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자, 양분이 별로 안 가게 좀 덜 힘들게 잘라서 자, 요렇게 자, 이것도 정리를 자, 이것도 이제 아까 앞전에 자른 예, 줄기 윗줄기 부분은 잘랐던 아랫줄기 남은 건데 요것도 한번 삽목은 해볼게요. 예, 삽목을 해서 이것도 뿌리가 잘 나면 자, 요 위에 잘랐 부분이죠. 그리고 뿌리가 아주 잘 나는 자리. 자, 요새는 그러면 삽목은 어떻게 하나요? 메아리님은 삽목을 요즘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요즘 뭐 이렇게 삽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요즘 제일 쉬운 방법 녹소토. 요거 녹소토예요. 예, 녹소토하고 요거 상토. 예, 무비상토입니다. 그냥 일반 상토, 분갈이 상토가 아니고 일반 상토예요. 일반 상토와 녹소토, 요두 가지로 삽목을 합니다. 그냥 간단해. 그냥 요거를 한 3분의 1 정도 담아줍니다. 어우, 먼지가. 물을 살짝 뿌려줄까요? 아, 먼지가 너무 많이 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3분의 1 정도. 이렇게 3분의 1 정도 채워주시고. 자, 그리고 3분의 1은 또 상토로 채워주세요. 상토로. 자, 이렇게. 상토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여기 뿌리. 뿌리 날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반만, 예, 살짝, 밑에 뿌리 날 부분만 살짝, 예, 눌러서, 예, 담아 꼽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꼽아주고, 윗부분을, 얘가 안 움직이게, 예, 삽목이가 안 움직이게 녹소토를 이렇게 주변에 채워줍니다. 꽉꽉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채워서 안 움직이게 얘가. 움직이지 말아라. 꼼짝 마라. 꼼짝 마라.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수분도 빨리 안 날아가고 그러면서 물은 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많이 머금고 있는 물은 없죠. 그래서 이게 삽목 확률이 아주 높아요. 자, 이렇게.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중에 여기 뿌리가 싹 나는 게 보여요. 자, 삽목 뿌리 내리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앞전에 해둔 건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밑에 녹소토 깔고 이제 흙을 깔고 위에다 고정시켜 줬는데 흙이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쏠렸어요. 근데 뿌리가 아주 잘랐죠? 예,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이제 삽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지금 저희 집은 겨울이 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겨울에도 되게 따뜻했어요, 저희 집은. 그래서 지금 요렇게, 예, 삽목을, 만약에 꽃님 댁에서 지금 봄이니까 삽목을 하면, 요렇게 삽목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삽목을 하면 뿌리가 슝슝 요거는 이제 옮겨 심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오늘은 그렇게 삽목을 하고 나서 이제 저 뿌리 밝은 젤, 뿌리 밝은 젤 희석한 물을 이렇게 싹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자,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이렇게 나게 이렇게 촉촉하게 물이 밑에 흐르도록 촉촉하게 놔두면 이 상태로 놔두면 뿌리가 잘 나는 부분이라서 이 줄기에 연결된 부분은 뿌리가 잘 나는 부분이라서 금방 뿌리가 내릴 거예요. 그런데 요런 줄기 단면 딱 자른 면 요런 거는 아마 좀 느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제 뿌리가 내리는 데는 좀 느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삽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3분의 1. 자, 3분의 1 담고요. 조금 더 담고. 이제 여기 뿌리가 숭숭 내려갈 거예요. 이거 3분의 1또 담고. 자, 이렇게 해서 3분의 1또 담고. 자, 여기에 줄기를 꼽아줘서, 요 꽃대를, 꽃대 숨어 있었네요. 꽃대는 떼주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똑똑 떼주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떼서, 자, 얘를. 근데 얘는 사실 지금 바로 꼽는 것보다 좀, 요, 자른 면이 살짝 마르고 나서 꼽는 게더 좋은데, 그 대신에 꽂고 나서, 예, 이제 물을 바로 안 주고 이 아이는 좀 내일, 예, 내일 정도 물을 주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자른 마늘, 면을 안 말렸기 때문에, 안 말리고 그냥 꼽았기 때문에 바로 물을 주지는 않고, 내일 정도, 물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자, 3분의 1을 녹소토로 채웠어요. 이렇게. 뿅 보이시죠? 자, 요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자른 단면이 있었던 거라서 이제 꽃님 댁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꽃님께서 할 때는 한 30분이나 1시간 동안 단면을 좀 말려주고 난 뒤에 요 단면에 수분을 좀 말려주고 난 뒤에 이렇게 꼽으셔도 돼요. 예, 꼽으셔도 지금 이렇게 흙 상태가 이것도 보시면 이게 촉촉하죠? 예, 촉촉해서 그냥 꼽았다가 내일 정도 물을 주셔도 뭐 전혀 예, 지장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 아랑보미 두 개. 요거 다, 성공을 할까요? 예, 성공을 하면 우리 꽃님께 또, 예, 삽목을 성공했습니다.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꽃님들, 아, 참,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 거는, 우리 꽃님들이 물을 줬는데, 물도 잘안 먹고, 물은 분명히 줬는데, 그, 이파리가 시들시들하다고, 물은 충분히 있는데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물이, 똑같이 물을 주잖아요, 화분에. 똑같이 물을 줬는데, 물을 잘안 먹는 화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무조건 엎어보셔야 합니다. 똑같이 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똑같이 물을 먹고 줄시기도 똑같았는데 유난히 물을 잘안 먹는 화분이 있다. 이러면 뿌리를 엎어보시면 뿌리 겉에는 겉에 그때 그냥 봐서는 어떻게 좀 보여드릴게 보여드리시면 좋겠는데 보여드릴 게 없네. 일단은 제가 뽑아버린 게 요게 제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예, 버리려고 지금 빼놨던 건데 이렇게 보시면 뽑아 보시면 요 밑에 요 뿌리 밑에 이제 여기 요런 데 밑에 보면은 물러서 이 상태가 안 좋은 게 있어요. 요 밑에 뿌리가 물러서 상태가 안 좋으면 잎도 시들시들하고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에만 이렇게 보시고 겉에는 싱싱한데 얘도 보면은 겉에는 좀 싱싱해 보이죠? 예, 겉에는 싱싱해 보이는데 줄기가 보면 이렇게 줄기가 마르고 있어요. 이거는 수분 물 올림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뜯어 보면 이 뿌리 밑에 보면 이게 물렀어요. 다 이렇게 물렀어요. 이렇게 물러버린 거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가, 이파리가 시들시들하고 화분이 물이 잘안 먹는 거는 잎에 윤기가 안 나고 시들시들하다. 그리고 화분에 물을 잘안 먹는다. 그러는 건 무조건 엎어서 이
화분 뿌리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겉에만 이렇게 보고 뿌리 괜찮은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이쪽에는 뿌리가 괜찮아도 요 속 안에 보면은 뿌리가 물러갖고 벌써 예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러니까 꽃님께서도 이제 뭐 아유 괜찮다 겉으로 봐서 괜찮다 하지 마시고 딱 얼른 보시고 이제 뿌리 상태를 확인하시고 뿌리 상태가 괜찮은데 그렇다 그러면 너무 흙이 뿌리가 너무 꽉 차서 배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뿌리가 너무 꽉 차서 배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요새 이제 이렇게 배수가 잘 되는 쑥쑥 잘 되는 이 상토로 이제 분갈이를 해줘 보세요. 분갈이를 흙을 다 털어내고 분갈이를 해서 분갈이를 하고 나면 몸살을 해요. 이렇게 뿌리를 다 털어내고 뜯어내고 나면 몸살을 해요. 저희 집 아이들 아이 요거 자 요거 은혜란 앞전에 저희 집에도 은혜란이 왔어요 하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흙이 이제 배수가 좀 잘 되는 흙으로 분갈이를 했더니 이게 지금 몸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누런 잎을 만들면서 지금 몸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뿌리가 안정되고 나면 다시 새 잎이 송송 나면서 튼튼해질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얼른 분갈이를 하셔서 회복이 빠르게 예 되기를 예 되게 끔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럼 꽃님들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가지치기와 가지친 거 삽목하는 거 그리고 물을 잘 안 먹을 때 예 물을 잘 안 먹는 제라늄 그리고 이파리가 상태가 불량한 제라늄 그런 건 엎어서 뿌리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죠? 그럼 꽃님들 메아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올게요. 안녕.